네, 여기는 선데이 태평양 건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배부른 기자가 간단한 뉴스를 리포트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월 3일입니까? 4일입니까? 5일입니까? 네, 우리 로스앤젤레스에서 노숙자 하우스를 짓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각종 시 데몬스테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특히 우리 통신문 뉴스를 생각해주는 교민들이 30년간 많이 있습니다. 네, 나성 한인 연합장로교회 나성 양국교회 명성교회 헬스포유 나성 열린문교회 헬스포유는 우리 노인들이 많이 건강을 회복하는 운동 스포츠 센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다음 정용봉 국군 포로 송환 추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정용봉 어른. 네. 그다음 장로신문 김영균 장로 수고 많습니다. 그다음 미주 한인 지역 교육 센터 김학래. 네. 그다음 갤러리 마켓 사우스 베일로 한인과 대학교 연세 치과. 그 다음, 나성 한인 연합 장로교회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고마우신 분들,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 갤러리아 마켓. 네. 여러분들, 터키 한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닙니다. 뱅크 오브 호퍼리. 전주은행이죠. 네. 유니티 뱅크. 유니티 뱅크 은행자가 또 연임이 됐죠. 축하드립니다. 똑똑하신 분. 자, 오늘 지는 6월 12일입니까? 내일 모레. 싱가포르, 트럼프, 김정은 만남. 제발, 제발, 하루 전날 깨지지 않는 그 세계의 만남, 정상회담이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잘못 붙으면 깨집니다. 네. 옛날 옛날, 본 기자가 그런 말을 누누이 누차했죠. 네. 사람들이, 교민들이, 독자들이 묻기에 도대체 북한 핵 문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많이 물었습니다. 네. 그것은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때, 북폭할 때, 북폭하기 전한 5분 전에, 최후의 5분, 5분 전에 협상한다. 풀린다. 일이 풀린다. 김정은이가 백악관에 온다.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다. 노벨상도 받을 수 있다. 시진핑, 김정은이, 트럼프. 네. 본 기자가 귀신이 붙었는지 그런 말이 입에 자꾸 자주 나왔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풀린다. 샴페인 터뜨린다. 그 얘기는 10년 전부터 했습니다만은 그 문제 해결은 미국이 북한에 원자탄을 던지기 전에 5분 전에 극적으로 협상이 된다. 그 유추가 관측이 예측이 맞아 떨어지고 있으나 그러나 저는 6월 11일까지 10일 날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후 5분 전에 북한 핵 문제가 풀린다는 이본 기자의 분석이 적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 방송 시청하는 교민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데 본 기자는 가능한 한 정확한 뉴스를 보도하려고 힘쓰고 있다. 네. 떼돈은 벌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북한과 화해 협력을 추진하지 않겠다.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거지라고 거절했던 그 화근 결과로 인해서 엄청난 생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봉 기자는 북한 문제 있었으면은 좀 제대로 한번 알아맞혀보겠다. 네, 분석 결과. 네. 그다음 요즘 최근에 또 그렇게 묻는 분들이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백 기자, 북한과 미국 관계가 잘 되면 좋다. 잘 된다.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 남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저 남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골이 아프다. 해석이 어렵다. 나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봉 기자가 서너 차례, SMS에다가 때렸습니다만은, 남한 문제는 이게 아주 요상하게 꼬였습니다. 문재인 일당들이 북한과 연합해서 손을 잡고
독일식 통독을 하려고 한다. 그 감지를, 예감을 가진 것은 지난번 작년이죠. 갑자기 문재인 도둑놈 정권들이 국가 정보원 안에는, 국정원 안에 있는 대공 사찰권 간첩 잡는 파트를 없애버렸다. 그때 본 기자가 아 이제 시작이구나, 뭔가 한다, 뭔가 움직인다, 이상하다 그렇게 우려할 때 연이어서 기무사령부를 없애버렸고, 본 기자가 육군보안사령부, 지금은 기무사령부입니까? 네, 같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일도 많이 했던 추기 어린 육군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가 또 폐쇄됐습니다.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물론이고 간첩을 때려잡지 않겠다. 북한 간첩이 내려와도 잡지 않겠다. 이미 오래전부터서 해제되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다음 어제그제부터서 또 철도 연결, 경인선 등 철도 연결한다 그러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시나리오가 이미 나와 있다. 그 시나리오는 연말 정도 되면은 북한 문제 잘 풀리면은 판문점 문을 오픈해버리고 비무장지대에 나와 있는 군인들을 후방으로 이동해버리고, 그 후방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본 기자 주장했습니다. 남북 하여와 평화를 위해서는 휴전선 비무장지대 DMZ에 나와 있는 양국가 쌍방 군인들이 후방으로 이동하라. 그리고 전진 배치된 무기들 모두 모조리 후방을 빼돌리라.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잘못하면은 기차를 타고 유교 피난 때처럼 기차를 타고 북한 국민들이 남한으로 떼지어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유추합니다. 그것이 소위 일방적인 남북화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가 하나가 되는 북한 주민들, 국민들이 수백만 명이 내려온다. 걷잡을 수 없다. 혼란이 온다. 그러나 그들을 체포할 수 없고 결국은 남북 공존이 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체제 모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미국이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고 볼 일입니다. 어쨌든 위험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또 북미 관계 잘 되면은 종전 선언하겠다. 지난번에는 평화협정 체결하자, 네, 휴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갑자기 종전 선언이 나옵니다. 자, 종전은 전쟁을 끝내자는 소리인데 바람직한 대안입니다. 그러나 본 기자는 종전, 평화협정 등등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전제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한 쌍방 군인들이 후방을 이동하고, 그 다음 현재 군비, 군사력이 상당한 박강들 하죠. 모조리 20만, 30만 명으로 축소하라, 축감하라. 네. 그랬을 경우에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이 실효성이 있다. 그러지 않고는 잘못하면 남한이 북한화 된다. 제가 10년, 20년부터 말했죠. 남한의 북한화라는 용어를 썼는데 잘못하면 남한이 북한화가 되어버립니다. 흡수통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북한 문제는 이제부터 시험이 위험한 상황으로 국면을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 네,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들은 전제적으로 있다. 덮어놓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우리 로스앤젤레스에서 재향군인회 있죠. 유교 참전용사들이 침묵 가지고 있는 재향군인회, 이분들도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또 LA 한인회 당선자 무효, 네, 긴급재판이 또 내일 월요일날 들어갑니다. 관련 뉴스 해설해 드리겠습니다.